마지막 무용 역할의 김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 겨울 추운데 신나게 찍었습니다. 1월 25일 날 오픈한다고 하니까 다들 보시고 즐겁게 만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많이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전석호 씨. 네, 안녕하세요. 범퍼 역할 맡은 전석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전생이가 기다려왔던 넷플릭스 킹덤입니다. 네. 네, 오래 기다리신 만큼 네, 정말 재밌을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김성규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신 역할의 배우 김성규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추운 날씨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워낙 낫고요. 한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예, 영화 킹덤, 영화라고 하면 안 되죠.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네모다. 요거 하나만 채워주실 수 있을까요? 뭐 생각나시는 분 몇 분만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킹덤은 네모다. 뭐 킹덤은 무조건 봐야 한다도 좋고요. 킹덤은 내 인생작이다도 좋고요. 주지훈 씨. 킹덤은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아, 야, 절로 박수가 나오네요. 안 봐야 될 이유가 없다. 유승용 씨, 뭐 질 수 없는데요. 킹덤은 킹 오브 킹이다. 아, 무조건 봐야 된다. 감독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킹덤은 네모다. 킹덤은 봐야 할 이유가 101가지 있다. 아, 101가지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서 여러분들 그 이유를 한번 찾아가시길 바라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미 뭐 그 이유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이제 9분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우리 배두나 씨 마지막 인사 말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킹덤 드디어 이제 25일날 오픈합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직 넷플릭스에서만.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고요. 저희는 또 시즌2 찍으러 갑니다. 곧 한 열흘 있으면 찍어요. 그래서 열심히 찍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9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고요. 마이크를 걷어주시고 마지막으로 포토타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의 주역 9분의 포토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도 무대에 함께하고 있네요. 오늘 포토타임은 두 번 진행할게요. 이렇게 한 번, 그리고 우리 관객분들과 함께 한 번, 두 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비분들 곳곳에 자리해 주시고요. 자, 먼저 왼쪽, 중앙, 오른쪽 순서로 볼게요. 먼저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죠. 왼쪽 11시 방향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킹덤 파이팅 한번 외쳐볼게요. 하나, 둘, 셋, 킹덤 파이팅!